41의 헬송의 기타 솔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로는 그 유니즌으로 시작하는데요. 유니즌이라는 게 지금 2번 줄에 9프렛하고 3번 줄에 11프렛 이 두 음을 치는 건데 2번 줄 9프렛은 그냥 치시고 3번 줄 음은 밴딩해서 치게 됩니다. 그래서 두 음을 이런 식으로 2번 줄 음은 그대로 3번 줄 음은 밴딩해서 두 음을 치게 되는데 사실 두 음은 같은 음입니다.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밴딩해서 두 음을 이렇게 치면 1 and 2 and 3 and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7플랫으로 그래서 7플랫으로 그 다음에 해머리 클링 업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마디 셋 넷 자, 그 다음에는 그죠? 그 다음에 트릴이라 그러는데요. 트릴은 지금 보시면 해머링 플링오프를 계속 연달아서 해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몇 번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계속 유니진입니다. 그래서 유니진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9플랫, 12플랫 그 다음 2플랫 가서 그 다음 1플랫 가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밴딩 그죠? 풀링 오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자 해보겠습니다. 유니즌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네,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. 천천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유니즌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. 유니즌 부분만 잘 하시고 악보를 보신다면 치실 수 있을 겁니다. 천천히 보시고 연습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